수필을 꼭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야 하나요? 그냥 말하듯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닭서리. 겨울밤은 깁니다. 특히 시골에서의 겨울밤은 더 길죠. 그긴긴 밤을 위해서 아마도 사랑방이 만들어졌지 않았을까요? 군불을 잔뜩 지펴서 아랫목은 따끈따끈하지만 문풍지를 헤집고 들어온 칼바람은 석가래에 거꾸로 달린 백열 종구까지 떨게 했지요. 그래도 바닥만 따뜻하면 된다고 깔아놓은 꼬질꼬질한 국방색 담요는 최고의 인기였지만 한번 들썩거릴 때마다 구수한 발구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 냄새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거기다 저녁에 무밥에 보리밥 먹고 와서 방구 빵빵 끼던 새끼. 와, 그 냄새도 장난이 아니었죠. 워워워워 진도 나가야지. 뭔 소리야? 그렇게 우리의 철부지들의 겨울밤은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입대를 앞둔 혈기왕성한 시기였기에 추운 줄도 모르고 긴 밤을 짧게 보냈습니다.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뽀끔 담배로 캑캑거리면서도 뭐가 그리 좋았던지. 선수들이 다 입장을 하면 내기 화투판이 벌어졌죠. 고수들이 출연하기 전까지는 미나투, 뽕, 육백, 직구땡 등 다양했는데 순위를 정하는 내기에는 뽕이 최고였어요. 1, 2등은 공짜, 3, 4등은 요리, 5, 6등은 서리를 하든 돈을 내는 거죠. 밥 훔치기나 과자나 막걸리 내기를 하였는데 판이 커진 날에는 닭서리나 토끼서리도 하였어요. 참고로 뽕은 여럿이 참여하여 높은 점수를 벌이고 점수를 낮추는 과정에서 내 점수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서 매우 긴장되고 흥미진진하였죠. 상대의 패를 읽어야 하는 고도의 눈치 게임이므로 모든 면에서 둔한 나는 중간 정도 하면 잘하는 편이었고 대부분 꼴찌에 걸려서 심부름 다니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닭서리판이 벌어졌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촛봉에 뿡, 풍뽕에 똥, 똥 쌌어. 거의 꼴찌를 하여 몸으로 때우던 내가 1등을 하면서 아랫목에서 에헴 하다 먹기만 하는 행운이 찾아왔어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대부분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닭 잡아서 털 뽑고 손질하는 것을 보며 대물림 하였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요리도 잘했죠. 감자와 고추장 넣고 달달 볶다 물 붓고 끓이면 닭도리탕, 그냥 삶으면 백숙, 김장김치 쭉쭉 찢어서 찬밥 덩어리 함께 먹으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어요. 닭을 잡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평소 집에서 잡아본 경험이 있기에 쉬웠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한 손으로 목을 탁 잡는 동시에 가슴으로 팍 끌어 안으면 끝. 품에 안았으니까 버둥거리지도 못해. 유유히 닭장을 나오면 다른 닭들은 조용히 있어요. 왜냐고요? 닭대가리니까. 만약 동작이 서툴러서 닭이 푸드덕거리고 꼬꼬댁 하는 날이면 날샌 거니까 잽싸게 36개 출행장 쳐야죠. 튀자! 그날 밤은 그야말로 황홀한 밤이었어요.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식전에 터졌어요. 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신 겁니다. 간밤에 우리 닭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쪽제비 짓인지 어떤 놈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찾으시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아니 어젯밤 내가 그렇게 맛나게 먹던 닭이 우리 닭이야?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다더니 제대로 지켰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하필이면 우리 닭이야. 그러나 서리의 철칙 중 하나가 서리는 잘 아는 곳에서 해야 성공률이 높고 어디서 했는지는 절대 불문율입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담도 없었고 대문도 없이 지내다 보니까 친구들 집안 사정이나 어른들의 성격까지 다 알고 지냈고 심지어 닭장에 닭이 몇 마리, 토끼장에 토끼가 몇 마리 다 훤하게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설이 당한 것을 아셨어도 우리 자식도 함께 했다는 이유로 큰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적당한 꾸중으로 넘어가셨죠. 요즘은 설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찌 보면 설이는 궁핍한 시절에 행해졌던 도둑 행위였지만 이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넉넉한 인심 때문에 존재하던 놀이였죠. 그래서 동화 같은 옛 이야기나 뻥이 심한 군대 이야기 정도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죠. 실제로 참여했던 또래들이나 신날 뿐입니다. 지금은 시골에 가도 닭을 키우는 집도 거의 없고 그 좋았던 인심도 팍팍해졌어요. 높은 담장에 커다란 철대문은 기본이고 연립주택까지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리를 하다 걸리면 절도죄로 잡혀가고 과일값 전체를 뒤집어 씌우는 배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리는 이제 또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이해하고 덮어주던 훈훈한 인심이 너무도 그리울 뿐입니다. 동지 섣달 그 긴긴 밤을 달게 보냈던 닭서리의 추억은 중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활력으로 솟아오를 뿐입니다.